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모두 팔아야 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임대주택을 파는 방법과 거주주택은 양도세 과세로 팔고 임대주택을 비과세로 파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모두 팔아야 하는 경우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 그림을 보시면 어떤 세대가 거주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이렇게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서 뒤이어서 임대주택까지 양도한다면 이때 양도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 그림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A방법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뒤이어서 파는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는 방법,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B방법은 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니라 일반 과세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방법,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A방법과 B방법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A방법은 그림에 보신 것처럼 일단 A주택, 이거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파는 임대주택 B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그 이후에 기간분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죠. 그림에서는 비구간입니다. 그리고 A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발생한 양도차이, 즉 A구간, 이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B구간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A구간은 일반 과세로 양도세를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A구간과 B구간을 어떻게 나누는 거냐, B주택은 실제로 A주택을 양도할 때 그때 팔지 않았으니까 시세를 모르지 않느냐라고 하실 텐데, 이것은 이제 임대주택, B주택의 총 양도 차익을 기준시가로 A구간과 B구간으로 안분합니다. B주택을 취득할 때 기준시가, 그리고 A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그리고 B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이 세 가지 기준시가로 전체 양도 차익에서 A구간과 B구간 각각의 양도 차익을 구분해서 A구간 양도 차익은 과세, B구간 발생한 양도 차익은 비과세를 적용받는 거죠. 이게 A방법이고요. B방법은 이 A주택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받지 않고 일반 과세로 만약 신고 납부한다면 이때 B주택은 나중에 양도할 때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서, 비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전체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모두 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때 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갖춰야겠죠. 이게 이제 비방법인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방법에 따라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일반 과세로 신고하고 임대주택을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방법처럼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이제 이거는 올해 8월 2일 날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올라온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거주주택 C가 소득세법상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거주주택을 과세로 세금 납부하면 임대 등록하고 임대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자진 말소한
주택 A에 대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인데, 물론 이 사례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이 사례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과세로 신고하고 다른 주택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이 질문에 어떤 답변을 줬냐면, 2019년 9월 23일 날 올라온 사전 답변을 참고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 23일 날 올라온 사전 답변을 보니까 이 사례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 경우입니다. 방법은 둘 중 하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A 방법과 B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기재부는 이 중에서 A 방법으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라 라고 했던 거죠. A 방법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고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라 라고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그대로 참고하라 라고 했으니까 올 8월 2일 날 올라온 이 사례의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선택해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받을 수 없다면 이 사례의 경우에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제 이건 실제 이 사례의 사실관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2001년도 4월 달에 서울에 A주택을 취득하고요. 2006년도 4월 달에 역시나 서울에 다세대 주택 8개 B주택을 취득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5월 달에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C주택을 취득해서 6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그 C주택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6월 달에 A주택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2020년 8월 달에 다시 A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9월 달에 C주택을 양도하고요. 2023년 12월 달에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인데, 원칙적으로 보면 2021년 9월 달에 C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 C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례자는 그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니라 양도세를 과세로 납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3년 12월 달에 양도할 예정인 A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만들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물론 23년 12월까지 A주택에서 2년 거주는 충족을 하겠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C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받지 왜 과세를 하고 굳이 A주택을 거주주택 만들어가지고 비과세 받으려고 할까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사례자의 경우에는 C주택보다 A주택의 양도차액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C를 비과세 받는 게 아니고 A를 비과세 받으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기재부는 어떻게 했죠? 그렇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선택해서 받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2021년 9월 달에 거주주택인 C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고요. 2023년에 양도할 예정인 A주택은 양도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평생 1회에 한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C주택이 받아갔으니까 A주택은
더 이상 거주주택이 될 수가 없고 당연히 양도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거겠죠. 사실 이 양도세라는 건 신고 납부 세목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신고 납부 세목은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 납부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과는 다르게 기재부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가 없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를 받으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보다 양도 차익이 많다면 큰 문제 없겠죠. 어차피 혜택 많이 받으니까. 근데 종종 보면 이 거주주택보다 임대주택의 양도 차익이 훨씬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이제 조금 억울하시겠죠. 왜냐하면 거주주택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가야 하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은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만 비과세 받는 거니까 어쨌든 세금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오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좋지 않은 법도 법이니까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나간다면 이렇게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거주주택보다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이 많으신 분들은 절대 임대주택에 대해서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방법이 있긴 해요. 지금 그림 보실 텐데요. 이 A주택,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이걸 팔 때 이 거주주택의 양도세가 반드시 과세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안 되면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양도세가 과세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예요.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거주주택에서 실거주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이 훨씬 크시다면 근데 그런 분들이 아직 거주주택에서 2년 거주를 안 했거나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데 아직 2년 미만이라면 이사 나와야죠. 예.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 안 되니까 당연히 과세가 될 수밖에 없죠. 무조건. 그리고 나서 비주택을 팔아서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서 비과세 받으면 되는 거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있죠. 5년 또는 8년 또는 10년인데 그 기간 안에 임대료를 5% 초과해서 받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니까 물론 5% 초과해서 받은 시점이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거주주택은 무조건 과세가 될 수밖에 없고 임대주택에서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때 문제는 임대주택에서 5%를 초과해서 받아버리면 첫 번째는 과태료 문제,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해당 임대주택은 혹시나 이제 그 임대주택을 먼저 팔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도 그동안 받았던 일정 부분은 토해낼 수 있다는 것, 이런 불이익이 있고요. 이게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 배제가 받지 못한다면 거주주택 양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둘 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근데 물론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한다면 일반 과세겠지만 또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임대주택에서 5% 초과해서 받아버리면 일정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임대주택에서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받는 그 금액 그것과 불이익 그러니까 5%를 초과해서 받았을 때 받을 불이익 이 금액을 비교해서 그 기회비용이 양도세 비과세 받는 게 훨씬 크다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5%를 초과해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건 반드시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불이익이 훨씬 클 수도 있으니까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모두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신고 납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봤는데요. 결론은 선택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거주주택보다 임대주택의 양도차액이 훨씬 크신 분들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가? 그렇진 않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 방법에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까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고 불이익을 충분히 신중하게 체크하셔서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